자, 일단은 제가 지난밤 그 방송 이후 그 지난밤 방송 이후에요. 일단 그때 좀 방송을 제가 끌 때쯤에 좀 많이 남아 있었어요. 마실 게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다 마시긴 마셔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왠지 방송을 계속 켜고 있으면요, 막 내가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수위 조절 및좀 약간 위험 수위가 되기 전에 방송을 끄는 건 사실 이제 BJ가 해야 될그 컨트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을 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좀 뭐냐, 동영상들을 좀 보다가 막 그냥 유튜브 끄적이다가 보다가 갑자기 개그 콘서트 동영상들에 꽂힌 거예요. 요즘 그 KBS 공식 채널, KBS 엔터테인먼트 공식 채널에서 계속 개그 콘서트 코너별 동영상들 올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박준영 씨하고 정종철 씨하고 그 이재훈 씨하고 김시덕 씨 했던 그 생활 사투리 있잖아. 그거의 그 옛날 그 전설의 그 코너 동영상들이 쫙 올라오면서 자꾸 그거에 꽂힌 거예요. 왜냐면 내가 되게 최근에 좀 웃을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말 꽂혀가지고 막 진짜 막캠 켜고 봤으면 진짜 완전히 그 정신 없었을 것 같이 막 그렇게 웃어, 막 그냥 막 소리내서까지는 못 웃고 막 이렇게 웃다가, 그러면서 조금씩 마시고 막 알딸딸해지고 진짜 막 1.5리터를 그렇게 마시니깐요, 진짜 물론 중간에 화장실 좀몇번 갔다 와야 됐고, 그러고 나서 진짜 막 기분 완전 알딸딸한 상태에서 이제 다 마시고 컴퓨터 끄고 그 다음에 이제 침대 가서 누웠죠. 그래서 이제 누웠는데, 와 분명 나는 좀그 이후 그냥 바로 그냥 축 잠들어 버렸는데, 문제는 깨고 나니깐요, 깨고 나서 계속 막 뒷골이 땡겨. 역시 숙취 증세.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중국 술 제가 컨텐츠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그 백주는 뒤끝이 없다고. 그렇다고 내가 백주를 마실 수 없잖아요, 방송 중에.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다 마시고 일단은 이제 뭐냐, 어쨌든 깨니까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12월 25일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으니까. 와. 그래도 낮 동안, 낮시, 그, 막, 응? 낮 동안 길거리에 안 나가서, 응? 길거리에서 막그 커플들이 팔짱 끼고 다니는 그 모습을 난안 봤구나. 약간 진짜 그런 안도감을 느꼈다고 할까? 응. 하여간 뭐 그랬어요. 그 뭐냐, 그 KBS 어떤 드라마 채널이 태양의 후예를 1편부터 마지막 회까지 그 연속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 엄마는 그거 보고 있고. 하여간 뭐 각자 알아서들 뭐 크리스마스 하루를 보내는 방법이 있었겠죠. 그래서 나는 뭐 일단은 크리스마스 이브 성당을 갔다 와서 그 그 컨텐츠를 가장한 술 먹방을 하고, 그리고 그 컨텐츠를 가장한 술 먹방, 그리고 이제 푹 잠들고, 하여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깨가지고 좀 정비 좀 하고, 일단은 제가 통으로 올려도 되는 풀 영상들은 제가 다 올렸어요. 근데 이제 그
뭐냐, 그 중국 맥주 비교하는 부분만은 내가 딱그 편집을 해야 되잖아. 그거 편집을 아직 안 했어요. 아마 오늘 방송 끝나고 아마 편집할 것 같아요. 편집하고 거기서 또 하나 좀 편집 각을 잡을 거는 그 뭐냐, 그 중간에 제가 술 먹방 거의 끝날 때쯤에 페이스북 잠깐 했잖아요. 페이스북 잠깐 해가지고 그거 했었죠. 그 뭐냐, 2019년 목표, 그거 관련해서 올릴 거. 그걸 같이 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서 뽑아낸 영상은 두 개가 있다는 거. 일단은 그래서 그걸 편집을 할 거예요. 오늘 방송 끝나고 편집을 할 거고. 일단은 그리고 지금은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머리는 조금 다시 맑아지고는 있어요. 맑아지고는 있는데 일단은 뭐 그래서 일단은 뭐 속이 뒤틀리거나 하진 않았고요. 뭐 약간 근데 좀 취하고 싶었는데 취하질 않아. 글쎄요. 내가 방송을 끄고 나서 그냥 방송 끄고 나서는 내가 살짝 정주를 놔버렸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는 정신줄을 내가 놨기 때문에 솔직히 어땠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방송 끄고 나서는 뭐 진짜 좀 이제 몸이 피곤해진 거예요. 방송 끄니까 긴장 풀려가지고 그냥 한 모금 마시고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 이렇게 뒤로 젖혀서 좀 약간 뒤로 젖혀서 잠깐 뭐 눈도 좀 붙이고 이제 뒤로 젖혀서 마실 수가 있으니까 방송이 끝났으니까 진짜 막 그래서 한그 방송 끝나고 한 3시간인가 4시간을 여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마시다 쉬다가 마시다 쉬다가 그랬다가 침대로 가서 잤어요. 뭐 그랬단 얘기. 참 그래서 좀술 먹방을 할 건덕지가 뭔가 없었는데 제가 이전까지 마지막 술 먹방이 월드컵 때밖에 없었거든요. 월드컵 때 대한민국 국대 경기 하고 나서 제가 술 먹방을 한 적이 있죠. 그때 술 먹방을 한 적이 있고, 그때 이후 제가 방송에서 술을 먹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 19금 걸고.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19금을 걸어본 게 거의 반년 만이었는데, 글쎄요, 한 분기에 한 번이나 반기에 한번 정도는 좀술 먹방의 필요성을 좀 느끼긴 하겠더라. 그래야 내 방송에서의 그 주량을 좀 어느 정도 좀 컨트롤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좀 필요성은 있겠다 싶어요.